얼마나 오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 정말 국적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 결승 이후에 약간 조금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준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스벤 호스타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에는 그동안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선수들의 층이라고 할까요? 폭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다들 아셨던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경 그렇죠. 선수라든가 또 연보성 선수라든가 이번 스타리그에 또 참여하게 되면서 지난 스타리그도 굉장히 풍성했었는데 그렇죠. 더욱더 볼거리가 다양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챌린지 데이 이렇게 해서 한번 듀얼 토너먼트로 가기 위한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됐습니다. 아, 예전에도 온게임넷은 스타리그 개인 리그에서 스타리그로 가기 위해서 챌린지 그리고 듀얼 토너먼트 이런 단계를 거쳤었잖아요. 네. 오늘 집약해서 오늘 챌린지 데이 날을 잡았습니다. 네, 오늘 뭐 경기 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예전에 원래 PC방 까지 포함을 해서 뭐 PC방 챌린지 듀얼 스타리그 올라가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옛 또 추억도 생각나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데이까지 한번 하루 기획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따로 저희가 뭐 챌린지 리그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그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만큼은 예전에 그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그 과거의 향수를 조금 느끼시면서 챌린지 데이 이걸 통해서 듀얼 토너먼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현재 듀얼에는 이미 12명의 선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듀얼 토너먼트에 올라가 있는 12명의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펼치게 될 12명의 최종 듀얼 토너먼트 진출자를 오늘 가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오늘 챌린지 데이에 참여를 하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대진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A그룹에는 연보성 선수가 지금 1등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개막전을 하는 듯한 그러네요. 느낌을 줄 정도로 연봉 선수의 오늘도 플레이도 기대가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어떤 그 명성을 날렸던 선수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들까지도 네. 이번 스베너 스타리그에 도전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박재현 선수라든지 아마추어 선수들 모습이 보이고 네. 거기에 지난 시즌에 참여하지 않았던 선수들 중에서는 김윤중 선수 보이고요. 이영호 선수 지금 푸영호입니다. 여러분께 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알죠? 그렇죠. 네. 이영호 선수도 이제 전 KT 프로토스 플레이를 했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경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 같은 경우도 살짝 좀 변화를 많이 줬고요. 아, 맞아요. 특히나 밸런스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준호 선수 모습 다시 보이고 박수범 선수 그리고 김남계 서지수 선수가 만났고요. 변영태 선수 이번 시즌에 첫 참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과연 버서커 변영태 선수가 얼마나 많이 회복을 했을지도 많이 궁금하고요. 네. 또 김남계 선수, 서지수 선수는 전 STX 딱 팀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더욱 더 재밌는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데스매치입니다. 지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듀얼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선전 2선승으로 경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킷 브레이커, 네오제이드, 신단장의 능사 이렇게 경기해서 이기는 선수들이 듀얼 토너먼트 가는 거고요. 자, 시그룹에는 한상봉, 노강호, 그리고 김재훈, 황경영 선수, 전태규 선수 다시 그렇죠. 또 나왔습니다. 항상 그 이슈를 몰이하는 전태규 선수, 한상봉 선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또 한 명, 스베누 점주가 돼. 그렇습니다. 김성재 선수까지도 보이네요. 예. 진짜 김성재 선수는 그때도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꽃미남 선수로 굉장히 알려졌었는데 오랜만에 또 얼굴 보겠네요. 네. 꽃미모를 자랑하던 인투 더 레인보 김성재. 그렇습니다. 리버
컨트롤은 기가 막혔고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방이 커맨드 센터를 뺏기도 하면서 네. 사악한 플레이도 많이 했었는데 자, 얼마나 변했을지 여러분들 많은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이런 선수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챌린지 데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어느 정도 듀얼 토너먼트로 가기 위한 맛보기. 그러나 듀얼 토너먼트에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뭐 김태공 선수를 비롯해서 쟁쟁한 선수들 또 지난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이 시드를 받아서 이미 듀얼 토너먼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칠 텐데 오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예선전을 중계해드린 그 방식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전 2선승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교차로 막 그냥 이 경기 보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더 재밌는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날아가고 그런 예선전 경기 보여드리듯이 오늘 챌린지 데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좀 단판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모든 경기는 3전 2선승제로 결판이 납니다. 네. 예를 들어 박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에서 창원 상남동에서 PC방 하고 계시거든요. 창원에서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단판 딱 한 경기 하고 이거 지면 땡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전 2선승으로 경기하고요. 이 3전 2선승에서 이기면 무조건 듀얼 토너먼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죠. 첫 번째 경기는 연보성 선수하고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박재현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웨덴 스타리그 챌린지 데이. 자, 오늘 A그룹에 가장 먼저 포진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연보성 선수예요. 아, 지난 시즌에 모습을 안 보여서 네. 사실 좀 아쉬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바로 이거 용산 무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옷 스타일도 예전에 약간 MBC 김희호로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온게임의 스타리그에서는 딱 그 승률이 50%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그 한을 풀어내야죠. 네. 아, 진짜 뭐 소닉 스타리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진행된 콘드리그에서도 뭐 16강 등등 발동 중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상대는 지금 준프로입니다. 박재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준프로의 경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 어떤 팀에도 속하지 않았었고요. 무엇보다도 박재현 선수는 지금 챌린지 리그에 이미 이전에 온라인 예선, 그러니까 네. 아마추어들만을 모아놓고 숨은 고수를 가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한 맞아요. 네, 그런 선수라서 이미 그 온라인에서는 좀 실력이 적게 나 있어서 네.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즌에는 김상곤 선수가 그 한 명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재현 선수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 경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A그룹의 선수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 같이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예. 아, 옆에 5대5 부스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5대5 부스에서도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각각 경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예선전, 예선이 아니죠. 챌린지 데이가 진행이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5대5 부스에 있으니까 팀플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상대방과 이렇게 1대1로 싸워서 이 선수들 역시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경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 일단 서킷 브레이커부터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출발합니다. 연보성 선수와 박재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맵은 서킷 브레이커 연보성 선수의 모습 살짝 보여지면서 연보성 선수의 진영 확인됐고요. 테란 그리고 반대 대각선 진영이죠. 박재현 선수입니다. 박재현 선수는 프로토스인데요. 사실 아직 박재현 선수는 뭐 예전에 스타 팬들 눈에는 사실 굉장히 낯선 선수로 그렇죠.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굉장히 생소한 선수고 뭐 과거의 어떤 대회 경험은 이제 WCG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이 선수 역시 아마추어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오랜 그 게이머 생활은 했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예선을 펼치고 왔잖아요. 네, 예선을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한 번에 0대1로 접어요. 얼마나 또 억울하고 기분이 상합니까? 그럼요. 네, 본인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여기서 재기량 발휘해서 예상외로 또 연보성 선수가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보성 선수도 진짜 프로게이머로서 잔뼈가 굵은 연보성이 준프로 선수에게 탈락한다. 이것도 네. 기사거리감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 오늘 현장에 오는 아마추어 선수들 있잖아요. 네. 실제 인터뷰를 하면
과거에 이렇게 날렸던 한마디로 연보선 선수라든가 기타 프로게이머 출신의 선수들 생각했을 때 예전이면 정말 무섭고 게임도 안 되고 그쵸, 이름만 들어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이런 게 좀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 아마추어들은 그때랑 지금 다르죠. 몇몇 사람들은 저 이길 수 있어요. 네. 이런 느낌도 심어졌기 때문에 네네. 오늘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런 활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박재현 선수가 연보성 선수 그 손흥민에게 지난 시즌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데 과연 불의의 일격을 날릴 수 있을지요? 빌드 보세요. 박재현 선수 빌드 이겼잖아요. 야, 그냥 더블 랩서스 지워버리고 위치 벌고 네. 아주 뭐 아름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연보 선수도 정찰이 늦잖아요. 보통 저런 식의 빠른 앞마다 확장에 가장 두려운 건 빠른 정찰이나 또는 어떤 그 뭐 전진 배럭이라든가 이런 기습적인 빠른 전략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현 선수의 현재 더블 액서스는 성공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정찰도 일단 한번 들렸다 갑니다. 연보성 선수가 뭐 한 수 접어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 정도 빌드 차이 정도야. 내가 그래도 연보성인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하지만 박재현 선수가 첫 경기 자세 잡으면 두 번째 경기 또 어떤 걸 할지 몰라요. 그럼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죠. 자,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수들은 게다가 예선에서 이번 스페인스타 리그 예선전에서 1등하고 바로 지금 챌린지까지 올라와 온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기분 좋죠? 5시 갔다 뭐야 11시인가? 자, 11시로 지금 발에 불이 나게 뛰어가고 있는데 SCB가 이러면 정말 최악인데요. 최악이죠. 네, 여기에서 연보 선수가 또 기본적인 원팩 더블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박재현 선수는 오늘 준비된 빌드는 완전히 성공적이고요. 약간 변수가 있다면 혹시라도 뭐 서포트를 올린다든가 이런 변수가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연보 선수가 그거는 또 그런 식의 약간 전략적인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까지 가스를 하나로 채취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놓고 있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벌쳐 뭐 바깥으로 찌르는 오비 하나 빠지는 것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뭐라 하는지 못 봐서 그래요, 이게 다. 자, 그리고 김윤중 선수하고 김태형 선수의 경기입니다. 초반이 조금 급하기 때문에 바로 다시 이쪽 경기로 넘어왔어요. 이거 봐야 돼요. 그럼요. 저쪽은 아직 연봉성 박재근 사신대랑 김태형. 네. 자, 마린 컨트롤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러 두기 그리고 프로브까지 대동해서 김윤중이 한번 찔러 봤는데요. 올인 공격이 아니라 그냥 압박입니다. 압박. 그렇죠. 네. 근데 드래곤까지 지금 오기 전에 저 질럿을 한 점 더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던져주면 잘 막았어요. 아이고. 자, 초반 김윤중 선수의 찌르기 한 번을 김태훈 선수가 잘 막아냅니다. 이거는 김태훈 선수 사신테란인데 지금 이 정도 푸쉬를 이렇게 막은 거는 굉장히 잘 막은 거고요. 큰 어떤 SCB를 동반한다든가 이런 모습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원하는 대로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질럿이 없으면 드래곤만으로 언덕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탱크 나왔고 위치도 새로 그렇죠. 내려가기도 좋거든요. 자, 이거 김윤중 선수가 사실 뭐 스타리그도 진출한 적이 있었던 선수고 여러 가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김태형 선수가 이거 분위기 괜찮네요. 김태형 선수가 KT에 당시에 2군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2010년도쯤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2군 생활을 했던 선수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다시 경기는 연보성 선수와 박재현 선수의 지금 경기로 넘어왔습니다. 천하의 연보 선수라도 약간은 이거 뭐야 시작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박재현 선수가 좀 무난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초반 빌드가 그렇게 좋긴 한데요. 또 연모 선수의 강점이 뭡니까? 예전부터 그 단단함. 그럼요. 예, 장기전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서킷 브레이커에서는 초반 출발이 좋다고 해도 박재현 선수가 그걸로 이득을 못 보면. 그렇죠. 하나라도 하나 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때 잘 막았어요. 네. 야. 자, 이건 뭐. 박재현 선수가 전혀 긴장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데요. 네, 이런 완전 불리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벌처로 스피드업을 선 스피드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지 않고 밖에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는데요. 네, 정찰도 좀 애매하게 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또 트리플을 가면서 계속 배를 불릴 수가 있는 거고 여보 선수는 저 입구에 또 벙커까지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소 현재 분위기는 썩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나마 확장 가져갈 수 있는 프로브 밖으로 나갔던 건 끊어줬고요. 네, 그래도 이 연보성 선수가 이게 강자에게 약하고
자신보다 약간 좀 소위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에게 굉장히 강한 선수로 유명했어요. 네, 네. 왜냐면 본인보다 조금만 실력이 떨어지면 아주 무참하게 잡아버리거든요. 네, 실제로. 거의 짓밟는 수준에.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연봉주 선수가 이길 때 경기 보면 이용호 선수 같은 느낌을 받는데 또 지는 선수들에게 꼭 자주 지고 네. 이런 모습이 좀 단점이었었죠, 원래.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상대 박재현 선수를 뭐 맞아서 원래 연보성 선수의 그 특유의 강점을 잘 보일 수 있을지.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플 멀티를 굉장히 늦춤 판단하는 연보성 선수가 그나마 네, 성공적이었죠. 네. 자, 그래도 굴하지 않고 박재현 선수는 트리플 가져가고요. 네, 경력이 거의 없는 선수라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될지 몰랐었는데 와 이건 뭐 오히려 연보성 선수를 저희가 약간은 좀 걱정해 줘야 되는 상황. 저 뭐 그 요즘에 개인 방송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DJ들 사이에서도 지금 박재현 선수 굉장한 공수로 알려져 있다는 건데요. 네. 네. 개인 방송에 적응을 굉장히 또 잘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거 연봉 선수가 글쎄요 보통 이 정도 타이밍이면 약간 더 뒤를 보는 선택이라면 진작에 커맨드도 짓고 트리플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는 모습은 어느 정도 강한 타이밍을 좀 재는 듯한 네,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2팩에서 탱크 계속 찍고 3팩에서 벌쳐 찍어주는 건데 이거는 뭐 수비도 수비고 어중간에 커맨드 지어봤자 수비를 잘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것도 옥적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쭉쭉 늘려주고 있는 박재현 선수의 진영도 확인됐습니다. 이거 탱크를 그냥 좀 타도 되거든요, 이게. 탱크 좀 올려주면서 아군과 함께 쭉 가도 이제 되는 상황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 돼서요. 네. 자, 그리고 어느새 자 조기석 선수와 김기훈 선수의 경기로 넘어왔는데요. 이거는 일단 효재의 리버 자체는 네, 성공적인데요. 초심태란 조기석. 네. 자. 지난 시즌에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조기석 선수였는데 자 리버 활약이 지금 본진의 일꾼 뺀 거 보면 했는데요? 이거 거기다 셔틀 리버가 여전히 살아있고 성공입니다. 김기훈 선수 네. 필도 좀 한 것 같은데요. 리버 리버 아픈 예. 상황 제이 멀티까지 탱크 왔고요. 제이멀티 찌르고요. 네. 자, 바쁘게 움직여 다닙니다. 병력들이. 김기훈. 근데 여기서 멈추면 결국 테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림인데. 하지만 저 리버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네. 아직 살아있는 거. 제이멀티! 제이멀티! 자, SEC 테란하면 버커인! 테란하면 네. 역시 버커인! 그러다 힘이 못 미쳤네요. 이거 지금. 뛰는 그림인데요. 그렇죠. 김기훈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참여했었잖아요. 네, 네. 친구들 많이 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야. 자, 일단 셔틀은 잡혔고, 아, 근데 탱크가 다, 언덕 이쪽에 있네요. 요 정도만 하고 빼도 되죠. 그렇죠. 네. 이 정도만 빼고 그냥 제이멀티 안정을 시켜야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셔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언덕 탱크다 보니까 약간 드래곤을 여기서 잃는 거는 좋지 않은 판단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까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만 딱 하고 커맨드 바로 내려가면서 마인 매설하고 하면은, 조기석 선수가 네. 이 정도 경기면 뭐 이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자, 타이밍 치고 왔던 이거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영범 네, 선수가 네. 내려왔었던 모양인데요. 자, 2멀티 쪽. 중계 터지겠네요. 야, 이 다이나믹한 중계. 우와, 이거 진짜. 자, 탱크에게 맡기고 자 질럿만 있어요. 이쪽은 드래곤 빠져 나갔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우회해서 예, 언덕 위에 자리를 먼저 잡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드래곤이 오지 못했던 거죠. 역시나 연보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초반 빌드 분리했잖아요. 그런데 트리플을 결국 밀었다는 얘기 자체는 예. 그것만으로도 지금 연보성 선수가 초반에 빌드를 완전히 이겼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이 드래곤만 막으면 지금 연보성 선수가 확실히 유리해지겠는데요? 네, 드래곤이 글쎄요 결과적으로 뭐하러 떠났나 싶을 정도의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서로 화이 같던 느낌도 있고 네. 다른 경기 잠깐 보고 넘어왔는데 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전반면에 또 가서 오히려 꼬라박고 뒤에 와서 병력에서 손해보고요. 네. 이거는 막긴 막습니다. 자, 지금 A조 세 번째 대결이 박재혁 선수하고 이영호 선수, 최영호 선수의 경기는 1세트 서킷 브레이커로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거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 근데 확실히 이걸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멀티가 하나 깨졌단 말이죠. 그게 일단 크긴 한데 왜냐하면 영호 선수의 어쨌든 트리플을 돌리고 있고 이건 뭐 박재현 선수가 이 이후에 뭐 아비터라든가 이런 조합이 지금 안 갖춰져 있어서 결국 지금 순수 질럿 드래곤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똑같은 자원 먹고는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건 뭐 솔직히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건 이 정도면 바로 태세 변화. 예. 왜냐면 그 아모리에서 막 불 들어가고 있고요. 언덕에 그냥 마인메사라고 제이멀티 위에 넥서스 한번 꽝 치면은 사실 이거는 뭐 지지를 쳐야 되는 그런 강이거든요. 네. 네. 박지영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많이 늘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테크가 좀 많이 늦었었죠. 아니 그래서 테크 늦은 건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병력이 엇갈리지 말고 옥적으로 보면서 한타 싸우면은 질만한 그림이 그렸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생더블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나라인지 뭐 전혀 놓치긴 했습니다만 야 연보 선수가 이게 어쨌든 한 트로와 아마의 차이야. 네.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로와 아마의 차이야. 이거를 지금 얼굴로 다 표현했어요. 김태형 해설이. 네. 자, 지금 살짝 쉐이크 선수입니다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아, 자리 잘 잡았어요. 네. 자, 그래도 이걸 제거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자, 지금까지 경제 생산이 좀 되긴 하거든요. 네. 이게 거의 마지막 있습니다. 힘이거든요, 박지현 선수의.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 정도의 병력이 다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어쨌든 이것까지는 밀어. 이것까지는 네. 마인메사 안 합니까? 네. 아, 언덕. 바빠요. 드래곤. 아, 네. 야, 역시 탱크. 근데 이게 밀어내고 다음에 뭘 취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많이 쭉쭉쭉쭉 그냥 매설만 해줘도 되거든요. 12시도 멀티하고요. 요 정도의 병력 바꾸기는 오히려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 기분 좋죠. 예. 훨씬 더 자원 채취가 좋아요, 지금. 네. 보시면 더블레이를 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네요. 한숨 뭔가 접어주고 빌드에서는 그냥 젖은 듯한 이 정도 여유를 보여주면서 이 경기, 예. 어우, 네. 시원한 그림이 한번 나올 뻔 했는데. 한 15년이 지금, 스타 나온 지 15년이 지났어도 마인 저렇게 돌아가는 거는 언제나 쫄깃해요. 예. 그렇죠. 이게 98년이니까 17년.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그게 오래됐어요. 예, 예.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그리고. 그러게요. 아, 이런. 네. 예, 프로토스는 노업이고. 그렇죠. 중프로 선수 정도는 가볍게 내가 이겨주고, 예. 그리고 듀얼 간다. 거의 연보성 선수의 그런 패기가 느껴져요. 그래도 마음만은 풀업일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마 연보 선수는 예전 같으면 내가 챌린지 리그? 아, 그렇죠. 아, 이런 네. 느낌을 주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안 나와서 그래요. 나와서 좋은 성적 거뒀었으면 지금 듀얼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챌린지 데이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잘 막아냈는데 네. 아, 지지. 그러네요. 네, 이거는 더 경기 이어나가면 부모님만 상처받습니다. 예, 예. 네,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전제니까 예, 1경기 깔끔하게 포기할 건 포기해줘야죠. 자, A조의 1경기 연보성 선수와 그리고 박재현 선수의 첫 번째 세트는 연보성 선수가 역시 노련함을 네. 보여주면서 가져갔습니다. 빌드의 상승 따위 필요 없다. 아무래도 박재현 선수가 빌드 자체의 어떤 성공과는 다르게 이런 무대도 또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 약간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판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3전 2선승 경기 아직 연보성 선수 한 걸음 예, 앞서 나간 것일 뿐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기섭 선수하고 김기훈 선수 A조의 4경기인데요. 상황 자체는 토스가 좋아 보이죠, 그림은? 네. 또 제이멀티를 깼네요. 그렇죠. 네, 제이멀티 아예 사라진 상황이고요. 멀티가 좀 두 개 차이거든요. 아, 김기훈 선수 뭔가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한덩치 하는 그런 느낌의 우렁찬 목소리를 보여줬던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화제를 모았던 게 그 대구에서 다 데리고 왔잖아요. 친구들이 응원단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 무대를 밟아보지 못해서 예, 그렇죠. 아쉽게도 예. 아, 쉽게 탈락하고 말았었는데 그런 한 시즌 만에 굉장히 1위를 달고 나왔습니다. 아비토까지 왔고요. 야, 이건 아비토 대체가 안 돼요.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자, 힘으로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조기석 선수가 애를 씁니다. 조기석 선수도 지난 시즌에 아쉬움이 있는 채로 예, 이번 시즌을 좀 기약했을 텐데 첫 경기가 쉽진 않네요. 네, 이거는 어택장만 찍어도 이기겠는데요. 네. 태단의 자원이 곧 있으면 이제 떨어질 상황이 됐고 커맨드라도 때리면 나요. 네,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네요. 이게 진짜 아프네요. 예, 앞선 그 연보성 박지현 선수가 종종 서로 종종만 바뀐 그런 상태. 그렇죠. 예, 이거는 김기현 선수가 워낙 많은 자원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포스하고 대단해요. 네. 네,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그 지금. 예, 예. 박재혁 선수하고 이용호 선수만 저그하고 푸토고 나머지 다 네. 푸토테랑 푸토테랑 그러네요. 이번 경기는 가장 좀 서로 박빙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시간 여기서 이제 한타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벌어야 되는데요. 토스의 근데 주병력이 많이 소진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테란이 앞마당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위치가 테란이 좋은 맵이라서 지금. 네. 네, 새로 지역이 걷다 보면 상대 진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테란은 공이업에 강인업 되어 있는 와우. 상황. 아, 이 경기가 앞서 그 김민준 선수가 초반 치리를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고. 네. 아, 그렇다면 김태형 선수의 상황이 좀 더 계속 좋게 진행이 된 거네요. 네. 아, 프로토스도 공이업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업그레이드는 충실히 선수를 해주고 있었고요. 네, 지금 7시, 8시를 먹으려는 상황이 때문에 이게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와, 그냥 퉁퉁퉁퉁퉁. 네, 김윤중 선수. 그 역시 초반 찌르기가 그 정도로 실패하게 되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꽤나 큰 거고. 네. 지금 아비터. 나오기는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한번 펼쳐볼까요? 스테시 플리그 근데 우선 벌처가 오고 있거든요. 네? 우선 벌처 탱크 많이 줄여야죠. 네. 그러면 앞쪽 탱크까지는 제거했어요. 와, 이것도 이게 얼리는 것은 네. 파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시간을 지연시킬 뿐. 아, 이 선수 굉장히 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멀티까지는 지키면서 예, 좀 병력들을 몰아냈는데 그러지 못해 보라색 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이제 여기는 승계도 네. 붙여가고 있는데 리콜? 자, 리콜? 자, 리콜! 자, 리콜! 김기훈!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 돼요. 그러네요. 네, 지난 대회 아쉬움을 오늘 완전 풀어버리는데요. 친구들에게 네. 다시 봐라 이거죠? 네, 진지. 자, 조기석 선수와 김기훈 선수의 대결에서는 A조 네 번째 경기 김기훈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았습니다. 이거 김민중 선수의 마지막 저항이거든요. 네. 이것마저 뚫지 못하면 끝납니다. 역시 테란. 이 자리를 잘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 싸움을 잘하는 게 테란을 잘하는 건데 그런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다르네요. 이게 7시에 게이트웨이 기반 시설이 있었으면 굴러치는 싸먹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이렇게 한 곳을 돌파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상대 김태형 선수의 테란 병력들은 둥글게 내 진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김민준 선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아, 시즈 모드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서서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요. 아, 테란이 와 너무 자원을 잘 먹고 있어서요. 이게 어울리는 애들이 퍽하고 터져주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거 이제 그래도 뭐 끝까지 자원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네. 많이는 먹는데 글쎄요. 자, 한번 자 힘차게 한번 나와봅니다. 뭐 얼리는 것도 얼리는 건데 자 일단 왼쪽 얼렸고 아 근데 그 사이에 김태형 벌쳐 또 돌리고요. 네, 약점을 잘 알아요. 지금 8시 또 돌리고 있거든요. 와, 병력을 세 방향에 동시에 보내버리면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해버리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만 지금 나머지 병력들이 뭐 멀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김민중 선수도 뭔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있었을 텐데 그 김민중 선수의 토스가 너무 여유가 없어요. 아비터가 있고 아비터를 뭐 우회해서 12시에 리콜을 한다니까 이럴 여유가 바로 코앞에서 문 앞에 치는 치니까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병력을 많이 잡긴 했는데 벌처로 넥서스 깼고 아 경기가 거의 잡았네요. 김태형 선수가 반경에 잡았습니다. 지금 면보성 박재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지금 전진 게이트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거 박재현 선수가 1경기 잡았으면 네. 말씀하셨듯이 전략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불독 토스 해가지고요. 한 방에 네. 그렇죠, 뚫어버리고 네, 정면 지역은 막아주고요. 원 게이트로. 네. 네. 느낌 있어요, 이 선수. 뚝심이 꽤 보이잖아요. 예. 예. 지병이 물어 뜯어야 됩니다. 테란 거 할 때는. 그러게요. 야, 진짜 품종이 왠지. 예. 그렇죠. 예. 어울려요. 네. 근데 역시나 이 초반 전략이 실패했을 때 무난한 운영은 위치가 안 좋고 토스가 예. 또 벙커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질러 찍고 드래곤과 함께 뭐 어느 정도 좀 밀 수도 있는데 리버 하나 기다렸다가 흔들면서 입구저도 뚫어버려야겠네요. 작전을 걸었는데 웬만하면 또 이런 작전에 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선수가 연보성 선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박지현 선수 안 좋아요. 자, 이 첫 리버가 예. 진짜 대박 리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엠베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리버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진 투게이트를 못 본 상황이면 이 의외에 뚫게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정찰은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전부 다 아예 실어 날라서
탱크만 하나 정도를 리버를 많이 끌어내잖아요. 네, 끌어내게 되면 아 초계 연보성? 어! 야, 연보성! 자, 내가 바로 연보성이다. 네. 노인성 연보성! 자! 네. 자. 그 캐릭터 계속 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럼요. 예. 아, 자, 근데, 이거. 자, 셔틀 맞췄어요. 셔틀 맞췄어요. 박지연의 운명이. 아하! 보셨죠? 지금 봤어요. 우와! 우와! 사킬! 아, 이것도. 자, 찢어 내리고. 자, 찢어 내리고. 자. 또한 번! 잡았고! 계속 잡았어요? 그리고 마린! 마린 어택! 네! 자, 이러면! 한번더 마린 어택! 자! 마린 잡아야 돼, 마린! 마린 잡았죠? 자! 발사! 요거 힘들고! 예! 이득이에요? 자. 와! 지금은 성공했어요, 그쵸? 아직은!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 하나 더 나와야 돼! 탱크 이득이에요! 예? 와, 멀티 드셔도 멀티 더 빠른 겁니다! 그럼요! 한방 더! 자, 좌측에다가! 자, 나와서! 좌측에 SCV에! 자! 아, 여기까지. 그래도 살려야 돼요. 네. 그래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하다 보면 흥분해서 뭐가 더 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아, 왜냐면 되니까. 자, 욕심 부릴 법도 했는데. 어쨌든 방금은 김성재 전성기 때문이었어요. 인투 더 레인보. 예, 그 빙이 돼서 지금 드래곤까지 두 개 더 실었죠? 그렇죠. 예, 하나. 하나하나, 예. 자, 이러면서 야금야금 계속 기차게 해줘야 돼요. 오, 컨트롤. 리버가 체력이 이제 한방 마지막. 자, 가요. 드래곤을 내주고, 왼쪽 하면, SCV를 한번 더. 각이 나와요. 자, 자 드래곤 SCV! 오버! 자, 아, 살렸어요. 이러고 날아가서, 아, 이게 애증의 리버입니다. 예, 맞아요. 네. 언제나 말 잘 들으면 리버가 아니에요. 네. 잠시 앞마당 신경을 좀, 오. 기뻤고 피해가 누적이 됩니다. 네, 살짝 두드려줍니다. 네. 아직까지는 박정희가 심혈을 잘 기울이고 있거든요. 자, 리버 어쨌든 리버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리버 잡혔어요. 자, 이러면 연보성 선수가 과연 여기서 근데 리버 또 나왔죠. 이거 잡혔는데요, 박정. 리버 또 나왔어요. 아, 이거는 탱크 이거밖에 없죠.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야, 아, 잡았어요. 하나, 이거 용 하나 나왔고. 네. 잡았어요. 진짜. 아, 박재현이 그리는 시나리오가 이 경기를 잡았으면 그렇죠. 오늘 연보선 2대0으로 떨어질 뻔했거든요. 야, 아니 근데 1세트도 사실 박재현 선수의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야, 진짜 연보선 선수는 1세트 내가 이거 놓쳤으면 진짜 완전 오늘 멘붕 제대로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아예 예상하지 못한 전략이 당했고요. 그 리버 첫 리버 나올 때 뭐 수비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자, 1대0으로 지금 포용호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세트거든요. 맵은 네오제이드. 왠지 분노의 뮤탈이었죠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들이 다 같이 놀라서 뮤탈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여전히 뭐 겉모습은 항상 똑같아요. 멋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창원 상남동에서 지금 PC방 사장님하고 계시는 우리 박재혁 선수 그리고 푸영호 선수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약간 외모가 조금 더 남자다워진 듯한 이런 느낌 느끼네요. 세월이 좀 많이 흘렀죠.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우울하면 거의 온리 드라곤이에요. 와. 박재혁 선수도 지난 시즌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로 조일장 선수 상대로 경기했었고 그랬었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하이템플러가 잘 나오는 시점이 됐고 만약에 12시에 트리플까지도 무난히 성공을 했는데 지금 멀티 가지스나 뮤탈 저체제가 요 정도로 멈춰있으니까 박재혁 선수가 또 힘들어요. 이번 경기에 지금 드래곤이 너무 잘 쌓였고요. 네, 드래곤 뭐 캐논으로와 하이템플러로 수비 잘 해주면서 좀 급하지 않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아이고. 이제 뭐 뮤탈이 많이 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추가 확장이 돌아갈 시간을 걸고 그동안의 지상병력을 갖추는 건데 약간 지금 박재현 선수의 모습은 짜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푸영호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의 모습을 못 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과연 이영호 선수의 신뢰가 어느 정도일까? 약 궁금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좋네요. 좋아요. 네, 그래도 여기서 그냥 럭커 가면서 챔버 그냥 두 개 돌려주고요. 업그레이드 하이브 가면서 운영을 해도 박재현 선수가 후반 손가락만 따라오면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좋아요. 상황 좋은데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후반에 이제 어떻게 이제 막 될 거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서. 네. 네. 예. 자,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건 그런 힘을 받으려면 멀티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럼요. 근데 이 시즌에서 그냥 저글링 히드라 위주인데 하이텍 플러스 사이언스 한 8방 터져봐요. 4-5방만 터져도 게임 끝나거든요. 마늘해지잖아요. 자, 이 멀티를 이영호 선수, 그러니까 3멀티죠. 아, 전체. 네. 지금은 어차피 이영호 선수도 뮤탈 견제 때문에 쉽게 못 나오거든요. 이럴 때 2개 멀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시 멀티까지도 이어가서 확장해주고 말씀하신 러커로 시간 벌고 그렇게 해서 하이브하고 병력 짜내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냥 요 그림만 나오면 안 돼요. 더 나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도 일단 둥그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수비만 하고 있어요. 이제 네, 집에 들어가서 체제 한 번 더 보고요. 상대의 본진까지. 오오오. 템플러. 템플러 요격력으로 쓰고. 아유. 이거는 큰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고. 시간 볼게 뮤탈밖에 없었어요. 네. 네 지금 이거 왜 8개 정도 날렸어요. 네. 그리고 한타 때 뮤탈이 저 하이 템플을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영호 선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나 봐요. 그렇죠. 예. 어택을 잘못 찍어 드래곤 때렸어요. 두 번째. 예리하게 봤습니다. 예, 템플러가 아니라 드래곤 찍더라고요. 하지만 예. 워낙 그래도 많이 먹어놔서 뮤탈로 좀 재미를 좀 약간 봤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자 저글링 그리고 스톰 맞아요. 자 스톰 위쪽으로 뿌려졌고요. 첫방 굿. 네. 위치도 너무 무리한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프로토스 위치가 살짝 좋긴 하거든요. 네. 네. 굳이 그래도 저글링으로 생각보다 하이템플러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교환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었나요? 글쎄요. 요 정도까지 상대 병력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자 박재욱 선수는 사실 많은 걸 던졌습니다. 네. 드래곤 비율이 너무 많이 유지되고 있죠. 자신이 좀 약간 좀 병력이 더 많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병력이 좀 선물이 된 느낌. 근데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게이트에서 질러 타이템플러만 나와도 되거든요. 이거 박철 선수가 너무 터프합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 사실 소닉 리그 데뷔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그렇죠. 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자, 박재욱 선수를 상대로 좀 침착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자, 2차 한번 또 가는데요. 병력 조합의 러커가 예, 좀 활약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자, 러커 바뀌고 있고요. 자, 조기석 선수하고 김기용 선수의 대결에서는 조기석 선수가 한 세트 잡고 1대1이 됐다는. 벌써요? 예, 솔직히. 그쪽은 속전속결이에요. 빨라요. 예. 급하네, 오늘. 자, 이거 박철 선수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죠. 예, 왜냐하면 초각장이 조기에 파괴가 됐기 때문에 하이브의 플래그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네. 공격 안 갔으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공격을 가서 뮤타일과 그 2차 근데 지금도 워낙 하이브의 투챔버를 돌리고 있고요. 저글링 아드레날레만 찍히면은 워낙 좋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방심을 했던 거예요. 네. 본인이만 해도 내가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허리! 근데 질럿은 굉장히 저 질럿이 좋아요. 네, 너무 쉽게 잃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스톰으로 일단 러커 원을 네. 살짝 한번 이러면서 풀어줍니다. 12시를 날려버리면 얘기가 달라요. 네. 12시를 날려버리면 이제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원체에게 본인 스스로 볼 때 네. 이미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물을 많이 주긴 했는데 아직 좋아요. 자, 상대도 뭐 선물 주고 뺏어오면 되잖아요. 자, 네, 넥서스 파괴하고 빠져야죠. 네. 12시 넥서스. 근데 파괴까지 가능합니까? 이거 이어고 치명적! 자, 가능하게 되네요. 한기 믿기 좋았어요. 네, 깨졌어요. 와, 지럼 이거 다시 이렇게 되면 이 형 선수가 쫓기게 되는데요. 네. 정말 죽어봤네요. 그렇죠. 근데 그 병력을 주긴 했는데 경기 자체가 많이 좋긴 했어요. 예예. 예. 이미 하이브의 아드레날린 이제 공이업 방이업 되면요 저글링 이거 프로토스가 아예 거의 답이 없는 상황이 이제 됐는데. 네. 네. 근데 또 만약에 거기에서 진짜 요거는 양건장 경기는 안 봐도 거의 끝났어요. 이제는 조기석 선수하고 김기훈 선수의 두 번째 세트예요. 여기서 마무리되는 부분들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네. 끝났 예예 예. 네. 경기는 끝났고 저희가 시간을 되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네. 예전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는 힘들었거든요. 온게임 대신 요즘 좋아요. 네, 시간을 되돌려요 막 예. 네, 기술력으로 네. 밥만 먹고 나서 찔러서 이겼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경고, 경고. 티티. 까칠해졌는 걸. 자, 이렇게 경기가 두 번째 세트까지 끝났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조기석 선수하고 김기훈 선수 현재 1대1 상황, 이제 마지막 전장의 능선에서 세 번째 세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유영호 선수가 완전히 아까 그 한타 이후에 흔들렸고, 지금 12시는 뭐 아예 프로부도 자원 채취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뮤탈로 그 드래곤이 그렇게 많았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시달려서 드래곤을 어쩔 수 없이 좀 찍었던 상황이 됐었잖아요. 하긴 뭐 초중반 상황을 또 저희가 못 굉장히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글링으로 카운터를 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고요. 근데 방심했었던 거죠. 이거 오탱만 보내면 드래곤 다 죽이고 내 거 다 죽겠네. 네. 다 이따가 아드레날린 가야지 이렇게 했던 건데 은근히 좀 잘 막았었던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서 사실 이 경기 안에서는 좀 주고받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프로토스 공이업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는 박재현 선수가